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그 테니스 잘 치는 분들 많이 보죠? 그런데 그 세계대회 나간 그 프로 선수 혹시 본적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랭킹 1위까지 했었어요. 국가대표 선수까지 했었고,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시간을 내서 이렇게 오셨으니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자, 박성하 선수라고. 한 사람씩 이렇게 폼을 봐드릴 거예요. 1번 들어오세요. 자, 레디. 자, 보세요. 자, 폼, 오케이. 틀어주세요. 자, 공 치는 거몇개 한번 보고. 공안 맞게 조심해야 돼, 진짜. 공 모으는 사람하고 이렇게. 틀었죠? 계속 나오게. 이거 좀 길인가? 될수 있으면 코너를 치세요. 저 1번 콘 왼쪽에 있는데. 그렇지. 왼쪽 콘 있죠? 왼쪽 콘을 향해서. 그렇지. 거기를 향해서. 오케이. 됐어요. 이제 상황 이제 알려줘. 어디 갔어? 쟤, 긴장한 것 같아. 자, 더 움직이고, 바로 더 움직이고, 오케이. 둘, 셋, 셋. 자, 한세 개만 더, 세 개만 더. 자, 세개 치고 꺼줍니다. 하나, 둘, 오케이. 셋, 첫, 컷. 자, 여기서. 일단은 거리가 네. 양옆으로 너무 네. 가깝고요. 그래서 공한테 이렇게 달려드는 느낌이 달려드는 느낌이 들어서 그 정도 높이 치실 거면 원래는 사실 눌러서 쳐야 되는 그 상태인데 그렇게 안 치시려고 그런 자세는 아닌데 공과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억지로 이렇게 누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리를 양옆으로는 반발 정도 더 떨어지셔야 되고요, 공하고 거리를. 네, 그래서 만약에 공이 이렇게 오면은 여기까지는 가셔야 돼요. 네, 아예 한발더 떨어지셔도 돼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로 와도 생각하신 것보다 좀덜 가도 될것 같아요. 네. 그럼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합장도 조금 높거든요? 근데 그게, 기다릴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 공이 너무 바운드 되자마자 치세요, 지금. 그래서 그것도, 조절을 좀 해야 될 거예요. 타이밍도 급해요. 공이 좀 왔다가, 떨어지려고 할 때쯤에 잡아서 치는 게, 지금 단계에서는 그게 좀더 안정될 것 같아요. 한번, 근데 그거는 많이 해봐야지 감을 잡으니까. 이해하시겠죠? 한번. 아니면 질문 네. 있으면 질문해요. 네, 한번 해보고. 반발 떨어지기 양옆으로 그리고 타이밍 좀 천천히. 네, 내가 치는 타이밍은 천천히. 아이고 너무 너무 기다렸다 이거는. 지금 타이밍은 좋아요. 그렇지 좋아요 지금. 떨어져. 그렇지. 자신있게 스윙하세요. 잡아놓고. 그렇지. 그렇지. 지금 조금 가까웠어요, 거리가. 오케이. 라켓 먼저 빼고 가야 돼요, 빼고. 라켓 빼고. 자, 라켓 빼고, 그렇죠. 그러고 바로 움직이세요. 그렇지. 앞으로. 지금도 가까워서 그래요. 지금도 거리가 가까워.
빼고. 마켓 빼고. 그렇지. 빼고. 아, 늦었다. 오케이. 빼고 라켓 먼저. 오케이. 잠깐만, 카츠, 카츠. 다음번에는 조금 더 적당히 맞추고, 그 다음에 좀 더 정확하게 맞추고, 이렇게 거리가 계속 수정이 교정이 될 텐데, 지금 한번 빗 맞았는데 다시 딱 멈춘단 말이야? 그럼 다시 또 처음부터 가게 된단 말이야. 데이터가 없어지는 거거든? 그거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발을 계속 움직이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갖다 멈추세요. 공 맞을 때 때리지 말고 딱 대기만 해봐요. 그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공한테 가서 딱 대기만 해봐봐. 그 거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본인이 느껴야 돼. 밖에서 보면은 그 거리가 안 맞는 게 보이는데, 본인은 지금 잘 맞추고 싶지만 거리가 안 맞거든. 그러니까 발을 계속 움직이면서 라켓을 갖다 대기만 해. 딱 대면서 맞았나? 그럼 안 맞았으면, 아, 안 맞았구나. 그리고 다시 가서 계속 움직이면서 다시 또 그 다음에 교정을 해보고, 또 그 교정을 해보고. 이렇게 한 다음에 잘 맞은, 이제 잘 한가운데 맞으면 그때부터 휘둘러 보는 거야. 한번 해보죠. 자. 계속 흔들고 교정을 해나가는 거야. 계속 한가운데 맞나? 본인이 확인을 해. 그 거리를 맞추는 게 먼저야. 그대로 확인하면서 맞았으면 그대로 잘 맞았다 싶으면 힘들어 봐도 돼. 그렇지. 안 맞으면 다시 멈춰. 맞아? 그러면 다시 갖다 대기만 해. 그렇지. 그러면 눈으로 봐야 돼. 맞는 걸. 잘 맞으면 또 힘들어 보고. 타이밍 좀 더 기다리세요, 아까처럼. 또 급해졌어요. 바운드 되고, 다시 올라갈 때쯤. 지금. 지금. 그렇지. 지금. 마켓은. 빼고, 지금. 빼고, 아, 지금 급했어요. 너무 높았죠. 오케이. 그럴 때도 라켓 먼저 항상 빼고. 그치. 빼고. 오케이. 빼고, 나오. 안녕하세요. 3개만 더. 거리 또 가깝다, 거리. 옆으로 더 떨어지세요. 그렇지.
빼고, 라켓 빼고. 자, 이어답니다. 가까이 와서 딱 치고 가까이 와. 거리는 맞 네. 되세요? 아, 좀 왔다 갔다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 그쪽으로 가세요. 그 몸통을 하나 더 추가해 드리면 저희도 올 때 라켓만 빼지 말고 네. 몸통을 더 써보세요. 몸통 회전을. 네. 그리고 그걸 근데 이제 지금 사실 라켓 빼는 것도 조금씩 늦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몸통까지 돌리려면 더 빨리, 빨리 해야 돼요. 아... 그리고 괜히 돌리는 게 아니고 잡아놓을 때 보면 이제 몸이 여기 오기까지 네. 내가 준비를 한다고 할 때가 잡아놓는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걸 잡아놓고 칠 때 이제 같이 더 팍팍 돌아가서 힘이 더 실리게. 네. 그리고 이거는 조금 근데 붙이기가 신경 많이 쓰셔야 되는데 저는 칠 때 여기서 마지막에 아까 공 잡을 때 하는 것처럼 반발을 하다가도 가서 왼발을 이렇게 놓고 왼발로 가면서 쳐요. 아하. 왼발에 힘을 더 많이 실어요. 근데 아까 저기 하신 분도 그렇고 그냥 왼발을 그냥 살짝 두고 이렇게 지지를 안 하고 어정쩡하게 놓고 그냥 이렇게 치시더라고요. 그게 물론 스탠스가 이렇게 뭐 오픈 스탠스도 있고 클로즈도 있고 하지만 그 두 가지 다 의미가 약간 없이 하시는 것 같아서 힘을 좀 실으려면 공을 잡아놓고 치려면은 어떤 발이든 그 중심발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힘이 안 실리는 힘이 분명히 있으신데 안 실리는 그러니까 왼발을 좀 놓고 치는 거랑 그거 몸통 돌리는 거 오케이 렛츠 고 안 맞게 3개만 더. 어떠세요? 나아지신 것 같은데? 네, 좀 차지가. 뭐 어떤 점에서? 본인이 느끼셔야 돼요. 그냥 처음에 이렇게만 치는데, 허리를 돌리고, 또한 빨리 빼는 거. 제가 느린 것 같은데. 네. 그 영상으로 찍었으니까 지금도 사실 약간 늦었거든요. 네. 그거 맞는 게 마지막에 네, 한 두 개 늦었습니다. 그건 좀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이팅 한번 해줘. 사진 한번 찍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오케이. 자, 다음 오시죠. 누구? 빨리 뛰어, 이런. 자, 레디. 공 다섯 개만 빨리 뛰어다닙니다. 시간이 없어요. 시작! 다섯 개만. 잡는 방법을 바꾼 지 얼마 안 돼서 좀 이게 적응이 안 됐어요. 네. 저거를 바꿀 게 아니면 약간 여기서 지금 윗사람보다 한 발 정도 떨어져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만큼 힘이 이제 그래까지 보내실 수 있으시면 지금 왜냐면 약간 공이 너무 버거워 보이거든요. 너무 앞에 떨어지는데 잘 맞추는 게
이게 아직 잘 안 됐으니까. 네. 일단은 그거 하나, 한 발 뒤에서 씻어야 지금은 거리 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거 말고 랠리를 할 때는 자유롭게 원하시면 다닐 수 있지만 지금 고정이니까 그냥 본인이 떨어져서 거리를 맞춰서 되고, 그리고 일단은 칠 때도 라켓이 좀 많이 흔들려. 이펙트 순간 그립 바꿔서 돌릴 수 있어. 그래서 그 공이 일단 지금 공 너무 길게 내 몸 앞에서 막 바운드 돼버리고 이러니까 이게 좀 감당이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근데 항상 타투는 내 몸보다 앞에 있어야지 내가 몸을 밀면서 힘을 실어야 이렇게 제압이 되잖아요. 그게 좀 안 돼서 더 라켓이 돌아가는 느낌. 한 발 더 떨어져서 좀 멀리서 여유 있게 좀 쳐보시고, 그래도 이제 라켓 돌아가거나 하면은 좀 더. 지금도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리면, 치는 순간은 좀 몸통이랑 이 라켓이 힘이 앞에다가 이렇게 전달이 돼야 돼. 뒤로 빠지면서 친다던가, 발을 좀 못, 이렇게 지지하지 못하고, 힘을 못 실리고 움직이면서 친다던가, 이러면 어차피 밀려요. 여기서 그리고 여기 치면 내가 뒤로 이만큼 나왔기 때문에 더 멀리 쳐야 되거든요. 힘을 더 실어야 되는데, 거기서 밀리면 안 되니까, 힘을 좀 앞으로 계속 밀면서 내가 친다. 하면은, 여기서. 자, 봅니다. 한 10개 정도? 한번 맞춰보세요. 네. 빼고 와야 돼, 빼고 와야 돼, 빼고 와야 돼. 다음에 아직 안 한 사람 누구죠? 그럼 바꿔, 바꿔. 대기하고 있지, 지금. 바꿔줘요, 골머신으로. 손목 부담이 적다고 해서. 네.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잡으실 때 스윙은 많이 돌리려고 이만큼이나 더 스윙이나 돌려고 잡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스윙 궤도는 그냥 이 얇은 그립이랑 똑같이 이렇게 나가니까 공 가운데 맞지를 않아. 이 그립이면은 더 공보다 더 깊어서 거의 쓸어 올리듯이 쳐야 되는데, 4점도 더 밑에서 칠게요. 근데 10점도 옆에 똑같이 놓고 나가는 저도 그냥 같이 밀면서 나가다 보니까 이 라켓, 이 그립에 효과를 못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잡으실 거면은 떨어뜨리고 공이 밑에 있어도 더 떨어뜨렸다 올려도 되거든요. 이렇게 잡으면 나가면 되는데, 이렇게 잡으면 그냥 밑에서 거의 스윙이 되도록 이렇게 가도 돼요.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그거는 타이밍, 머리 맞추기. 잡아봐요. 네. 라켓을 그립을 잡고 딱 땅에 놔버려. 스윙만 해봐. 하나 둘 달려 딱 해. 무릎 부분이고 물 라켓 여기다 놔. 자, 이거 아니네. 잠깐만 여기 놓을 테니까 쳐봐요.
그럼 튕기까지 한번 펴봐. 고! 다시 낙 땅에다 놔. 난 이 네트 넘어가야 돼, 이 공이. 네트 넘어가야 돼. 그렇지. 땅에다 딱 놔. 또 그립 돌아가면 안 돼. 그립이 돌아가면 안 돼. 그렇지. 그립은 이대로 있어야 돼. 이 손목 이대로. 이대로 있습니다. 이대로. 한 네트 넘어가야 돼요. 올려봐. 그렇지. 지금 그대로 하면서 네트 넘어가야 돼. 둘, 셋. 더 높이. 네트 넘어가야 돼, 저 우리. 그립은 딱 놓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고. 이게 네트 넘어가게 쳐야 돼요. 해봐. 깍지 올려. 그렇지. 네트 넘어가야 됩니다. 둘, 셋. 자, 공 보내봐요. 어. 근데 그 느낌을 한번 땅에다 놨다 올라가는 느낌으로 낙이 땅에다 가야 돼. 그렇지. 낙이 땅에 갖다가 가야 돼. 그렇지. 낙이 땅으로 가야 돼. 땅으로. 밑에 땅으로 내려갔다 올라가야 돼. 더. 조금만 더. 땅을 디도. 낙지로 땅을 쳐 한번. 땅을 쳐. 그렇지. 거기도 들어가. 오케이. 이렇게 하라 그래. 이렇게 가야 돼. 땅을 쳐. 땅을 쳐. 됐어. 올려.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야. 응. 그렇지. 그 느낌이야.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해봐. 낙지를 땅 쳐야 돼. 그렇지. 거기도 간다. 됐어. 괜찮아. 세 개만 더 해봐. 세 개만 안 빠져요. 아, 땅을 쳐야 돼. 땅을 쳐야 돼. 둘, 하나만 더. 잘 뛰한다. 됐어. 그만. 끝. 자, 그러면 여기서 스윙을 하는데, 정상적인 스윙을 하는데, 딱 뺐다가 여기에서 땅을 치고 가는 거야. 땅을 치고 가는 거야. 아까는 여기도 하러 갔잖아, 여기. 여기서 여기로 나와서 땅을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뒤로 뺐다가 땅을 치고 올라가고. 여기 이렇게 합니다. 오케이, 고! 그렇지. 정상적인 스윙을 하는 거야. 그 하나 뭐 동그랗게 뒤로 빼는데 그 대신 땅을 한번 치고 간다. 그렇지. 좋아. 괜찮아. 계속 이게. 타임 맞추는 겁니다. 해봐. 둘, 그렇지. 됐어. 올라가. 됐어. 괜찮아. 타임을 맞추면 되지. 됐어. 올려. 오케이. 이렇게 치는 거야. 이렇게 치는 거야. 100점. 100점이 아주 좋아. 땅을 쳐. 그렇지. 올라가. 됐어. 이거 그립이 얇아진 거야, 지금. 땅을 치고 올라간다. 됐어. 이거지. 퍼펙트야, 이거. 원을 그리면서 땅을 치고. 그렇지. 이제 그걸 멈추지 말고 흘러가게 해봐요. 땅을 치는 순간에 멈추지 마. 그냥 계속 흘러들고. 그냥 한 번에 돌리는 거야, 한 번에. 멈추지 마, 멈추지 마. 한 번에 그냥 땅을 치고 내려가봐. 돌려서 멈추지 말고 내가 한 번에 가. 다시 계속 해보세요. 됐지? 오케이. 이런 공이야, 이런 공. 마지막에 찍은 이런 공이야. 올라가. 그렇지. 됐어. 오, 좋아, 좋아, 좋아. 대리 굿. 그래서 세 개만 더. 야, 이거 기가 막힌 분 나왔어. 하나 더. 에이, 야, 정말, 오, 좋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자, 우리가 그립을 바꾸면 스윙 궤도가 달라져야 돼요. 그리고 아까 손목을 안 쓰죠. 그립을 바꿨다는 이유는 뭐냐면 그립을 얇은 상태에서 스핀을 걸려 그러니까 자꾸 손목을 스핀을 걸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거를. 근데 그립을 두껍게 잡으면 손목을 쓰지 않고 스윙 자체로 이렇게 스핀을 걸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럴 때 손목을 안 쓰게 되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스윙 궤도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박성호 선수가 지난 것처럼 아래로 내렸다가 이렇게 올라가줘야 돼요. 근데 원래 얇은 그립이라면, 만약에 얇은 거 원래 그립으로 그 스윙을 하면 그건 어디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늘로 날아가버리죠. 네. 그래서 이 얇은 그립일 때는 스윙을 어떻게 했던 거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쳤던 거란 말이에요. 네. 그 공이 적당히 이제 들어가는 볼이었죠. 네. 근데 이걸 돌려 잡았기 때문에, 원래 잡은 만큼 스윙 궤도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아까 우리 땅을 치는 것처럼. 네. 땅을 쳤다 올라오는 것처럼. 네. 그죠? 네. 자, 아까 마무리하고 어떠세요? 이제 배운 거 한번 얘기해봐요. 이제 뭐, 앞으로 뭘 연습하겠나?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스윙 궤도가 달라져야 되는데, 네, 제가 이렇게만 바꾸고 계속 네, 뒤에서 이렇게 밀면서 쳤던 것 같고, 네, 바꾼 만큼 이제 밑에서 네, 올라오면서 사점을 좀 바꾸는 식으로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편하잖아요. 원래는 그립이 얇았고 뒤에 되게 쳤었는데 네. 네. 그립을 두껍게 잡았더니 또 안 맞아서 스윙 궤도도 바꿔야 되잖아요.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거 왜 바꿉니까? 그게 아닙니다. 네. 그 어려운 일을 왜 하냐고. 그걸 알고서 해야지. 네? 내가 뭐 네. 시킨다고 그냥 야 이거 해야 되라고 나 그러면 안 되지.
공이 더 예. 스핀을 말씀하셨는데 예. 좀 더 상당히 더 어렵게 네. 치기 위해서 얘기해 보세요. 아까 저기 잘 됐다고 한 거 몇 개 보시면은 근데 물론 다른 공도 막 걸리고 이런 공도 스핀이 이제 엄청 걸려요. 이게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은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립이거든요. 그래서 저기 이제 네트 넘어갈 때부터 이제 품목선이 팍 나와버리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제 공이 엄청 튀겠죠? 다운 될 때. 근데 이 그립을 잡으면 진짜 뭐 장점은 딱 하나예요. 스핀이 엄청 많이 걸린다. 그래서 그걸 최대한 이제 활용을 하셔야 스피드도 빨리 하고 더 많이 위로 올려보고 하면서. 그러면 스핀은 스핀이 많이 걸리는 장점이라 했는데 스핀이 많이 걸리면 뭐가 좋은가요? 스핀 많이 걸리면 예 이기기 쉽겠죠? 왜 이기기 쉽겠냐고? 그러니까 왜 그게 이제 활용이 그러니까 되겠냐고? 상대가 받으면 이제 공이 뜨든지 네 이제 그런 부차적인 문제도 있어요. 네. 그 부차적인 문제를 하는 것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그립을 돌려잡고 스윙 궤도를 바꾸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스핀이에요. 네. 그립을 두껍게 잡고 스윙 궤도를 바꾸면 스핀이 많이 걸린다 그랬죠 지금. 그러면 내가 세게 칠 수 있어. 세게 쳐도 볼이 다 떨어져서 라인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더 세게 칠수록 더 라인 안으로 들어와. 스핀 양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저 볼을 세게 쳐도 저 안에 넣고 싶잖아요 지금. 근데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세게 치면 나가고 그다음에 들어가게 치려면 약하게 쳐야 되고. 이거 마음이 약해지는 볼을 친 거예요 그동안에는. 저걸 그 얇은 그립을 치면 저 안에 넣으려면 약하게 쳐야 되거든요. 세게 치면 날아가거든요. 근데 그립을 두껍게 치면 세게 칠수록 더 안으로 떨어진다 그랬죠. 더 안전해진다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거죠. 더 세게 쳐서 코트 안에 넣는 거. 이기는 방법이잖아요. 네. 그래도 우리가 약간 불편하지만 그립을 돌려잡고 스윙 궤도를 수정함으로써 그걸 얻으려 하는 거예요. 더 세게 쳐도 공이 안에 들어가게 치겠다. 그게 이제 현대 테니스의 하나의 흐름이에요.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원래 잡았던 그립으로 많이들 쳤어요. 지금은 뭐 이제 우리가 지금 교정한 그립으로 칩니다. 이제 발전한 거예요, 지금. 자, 둘이 화이팅 말합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오케이. 자, 다음. 자. 긴장했어. 저 코를 향해서 쳐. 골머리를 맞추려고 치는 사람 같아. 저 코를 향해서 왼쪽에 있는 손. 자, 지금부터 다섯 개요. 솔직히 말아. 제일 처음 하고 했던 거 같은데 왼손을 안 치는 것 같아요. 아니 얘도 물론 한손으로 편히 치지만 얘가 주축 그 방향을 정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몸통을 돌릴 때도 얘가 먼저 이렇게 틀어주면 따라서 돌아가는 주축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냥 보시면 이렇게 준비했다가 얘는 약간 그냥 놓고 팔로만 치고 계세요. 보기에도 사실 예쁘지가 않고 쓸 때도 얘도 분명히 기능을 해야 되는데 기능을 못해서 그러니까 공이 오면 공이 보면 얘로 좀 쭉 뻗고 그냥 가리키세요. 얘가 이제 그 나침반처럼 그냥 얘로 내가 조준을 다 한다 이런 생각 하시면서 몸통도 얘로 같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얘도 얘를 좀 쓰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으셨는데 공을 이렇게 좀 빠지면서 치세요. 뒤로. 네, 제가 오버하면 약간 뒤로 이렇게 밀리면서 치세요. 그게 일부러 그럴 때면 괜찮아요. 차라리 공이 길게 오면 나도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돌아서 가서 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타이밍이 안 맞거나 길게 와서 거리가 안 맞아서 이렇게 치는 거는 습관이 좀 안 좋게 될 수도 있거든요. 따를 때 보면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공이
항상 기본적으로 내 몸은 치면서 이렇게 앞으로 힘을 실어주면서 뒤꿈치 좀 뒤에 좀 나가야 돼. 뒷배중심 아프게 힘면서. 왜냐면 우리가 그걸 앞으로 치잖아요. 뒤로 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앞으로 나한테 오는 걸 내가 밀면서 앞으로 치려면은 힘을 그만큼 줘야 되는데 몸이 빠지면서 치면은 그만큼 힘을 덜 쓰겠죠? 얘한테 내가 늘린 거잖아요. 그게 일부러 하는 경우가 아니고 나도 모르게 하면은 습관이 돼서 안 좋으니까 발을 더 움직여서 몸이 길게 오면 내가 미리 빠져있다가 오히려 다시 밀고 들어가면 치고 짧으면 당연히 더 들어가면서 치고 중이 어디로 와도 내 준비자는 항상 이렇게 있다가 밀면서 치셔야 돼. 그러려면 이제 발이 막 당연히 이제 바뀌겠죠? 어디로 와도. 그래서 봄이 오면 백스윙 팔 꺾고 이건 그냥 기분. 뭐 어디로 봄이 와도 뒤로 와도. 근데 그리고 칠 때는 앞으로 왼발 밀면서. 왼발을 네, 편하신 발 잡아서 첫 치도 이렇게 잡아도 돼요. 근데 이게 사실 타이밍도 안 맞거든요. 처음에 하실 때는 지금 공이 가운데로 오는데 굳이 이렇게 치실 필요는 별로 없어요. 많이 빠질 때 사이드를 많이 빠질 때 오픈 스탠스를 많이 쓰지.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왼발로 잡으시잖아요 발이. 네, 거의 왼발. 네, 그러면은 힘을 실을 때도 왼발이 있다가 끝날 때 그렇게 끝내서 그렇게 끝나고 자연스럽게 오른발 따라 나오면 바로 준비. 그냥 몸이 돼야 돼. 오케이. 자, 10개. 더 채웁시다. 네. 한 다섯 개만 더. 하나 둘 셋, 화이팅! 오케이, 갓. 자, 그러면 이제 러닝 스트로크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정을 했으니까 교정한 거를 제대로 자기가 이렇게 소화해냈는지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출발합니다. 한 줄로. 한 줄 두고 클린들 똑같이 쳐보겠습니다. 돌아가면 계속. 잠깐 생각을 해보고 소화가 이제 필요하다 그러면 한번 물어보는 거 알려주거나. 자, 이도선수 준비! 채우랑 제니로 한 라켓 가지고 와. 어디? 고! 자, 둘 다 했던 게 나와야 돼요? 저 손으로 타야 돼요, 손으로. 손 발, 한 명 한 개씩만 뒤로, 뒤로. 맨 뒤로. 이제 뒤로 갈 때는 백스텝으로. 채우랑 제니가 몸 끌고 들어와.
가지고 들어옵니다. 저거 나중에 들어와. 에이, 쭉 빠져 나한테 와. 여기까지 왔다 가야 돼. 고. 됐어. 여기까지 와. 잘 안 되는 사람 있으면 빠져 열로. 둘. 형아, 여기서 그것까지 기다려. 둘. 셋. 여기 와야 돼. 사이드 스텝. 고장난 사람들 빨리빨리 나와. 왜 한 명도 안 나와? 이쪽에서 고쳐요, 고쳐.
관계자가 있다고 생각해야 돼. 야, 나이스. 야, 이번 스텝 다 됐다. 굿. 베리 굿. 좋아. 지금부터 세 바퀴만 돌겠습니다. 자, 연습한 걸 잘 수행을 해야 돼. 연습한 걸. 그렇지. 야, 나이스. 어, 이번에 참 잘 됐어. 굿. 그렇지. 이번에 참 잘 됐고 설마했잖아. 네. 나이스. 아, 이거는 본인의 느낌이 좀 달라요. 자기가 될 때는 나오고 진짜 되는 거 같구나. 이제 고정관념이라 하세요. 내가 세게 친 것 같은 느낌은 오히려 세지 않아, 저는. 자기가 힘이 그만큼 많이 들어왔다는 거거든? 지금 보면 아까 그거 정말 부드럽고 공이 셌어. 근데 본인이 힘이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안 느끼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했다고? 그거 되게 제일 좋은 거 같아요. 그때 손목도 많이 안 느껴졌고, 아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힘이 다 좋잖아요, 잠깐만. 모든 게 딱 타이밍이 맞추면 딱 공이 아주 세게 갑니다. 힘이 안 들어가니까 어 이거 뭐 별세게 안 쳤는데 이런 느낌이 드는 거지. 네. 자, 이제 한 바퀴 돌고. 네. 아까 우리가 연습했다고 잘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머릿속으로 딱 기억해야 돼. 아 이거 오버한다. 그, 자기가 머릿속으로 잘 기억해야 돼. 자, 하나만 더 하고 끝. 이루어도 끝. 오케이. 그만. 자, 오늘 여기까지 와서 공을 모으겠습니다. 자, 컷. 일부러 거기다 맞추는 거요? 그렇게 맞추기 어렵겠는데? 물병 필요하면 얘기해. 의자 들고 갈 수도 있어. 의자 들고. 이거 잘 맞았다. 나이스. 굿. 그렇지,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에 다시 들어와서.
공을 칩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연습이 그 여러분들 아마 영상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프로 선수들도 많이 하는 연습이에요. 하체에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공을 치다 보면 가만히 서 치면 너무 편안한 상태에서 치는 건데 허들을 뛰어서 가면은 하체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힘들 상태에도 바로 와도 공을 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편안한 상태가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실전 상황에서 됐나요? 준비! 자 저거도 빨리 와! 자 1을 놓습니다. 1을 정대로 여기 1을 정대로 상하다 진짜 좀 봐줘. 스윙하는 거 봐줘. 그래. 자 레디! 고! 여기 하면 안 돼. 대기는 여기에서 하는 거야. 여기 오면? 여기 고! 너무 떨어지는데?
잘하는데? 네. 네. 오른발을 들여야 돼, 백핸드는. 네. 오른발에 비닐발이 있어서 거기서 힘이 딱 나와야 됩니다. 백핸드에서는 오른발에 힘이 있어야 돼. 왼발을 들어, 완전히. 한 발로만 스윙해서 해도 돼. 오른발로만 뒤져서. 오른발로만 뒤져서. 스윙이 완전히 오른발에 끌리게. 정확하게 스윙, 정확하게 공 친다고 생각하고 다섯 바퀴만 제대로 하기. 화이팅! 힘내고 다섯 바퀴만 제대로. 이주호 선수 화이팅! 좋아, 재현이 스윙 좋아. 저우가 다섯 번 되면 얘기해. 마지막 돌을 때. 저 몇 번? 세 번째. 화이팅, 화이팅. 자, 이번에 세 번째요. 무릎 좀 더 구부리고, 장님 무릎 더 구부려야 돼. 체중은 앞에 발, 체중은 오른발. 무릎 딱 구부리고, 그렇지. 재현이 좋다.
체중은 앞에 발, 둘. 아, 화이팅 해가면서 마지막. 굿. 좋아, 재현이 잘한다. 어디? 자, 마지막 이동 선수 컷.